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천연살충제를 이용하여서요 벌레도 잡고 또 식물과 채소에게 영양도 같이 이제 한꺼번에 다줄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밭에 가서 직접 뿌리고 벌레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살을 먼저 씻어줍니다. 우리 살더물을 이용하여서 제가 식물에게 영양 주는 방법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어요. 살더물이 식물에게 굉장히 이제 좋은 영양제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요거를 살더물 첫 물은 버리고요. 두 번째 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식초가 필요하고요. 흑설탕이 필요합니다. 식초, 흑설탕, 살더물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율은요, 흑설탕을 1대 5로 하시고요, 식초 1, 살더물 1 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골에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방앗간 하시는데요, 요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고추도 많이 빻아 오시고, 농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깻목을 얻으러 갔다가 요거 벌레장 아주가 잘 잡히는 방법이라면서 제게 팁을 알려주셔서 커피도 한잔 사드리고 왔습니다. 깻잎값을 드리려고 하니까 깻잎값을 굳이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벌레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앗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방앗간은 고추 딸 때쯤 되니까 엄청 이제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이럴 때 바쁘시고요. 수확할 때 가을에 또깨 짠다고 또 바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깨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시는 분 아니면은 잘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요거 살더물하고 식초 종이컵에 계량을 하였습니다. 비율대로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식초 한컵 넣었습니다. 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 주시면 돼요. 제가 주말 농장이 아들한테 있어요. 아들이 좀 지방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경주인데요. 한 1시간 반쯤 가야 해요. 그래서 아들 얼굴도 볼겸 반찬도 해서 갖다 줄겸 겸사겸사 해서 거기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회사에서 그냥 이제 분양을 해주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가서 뭐 대충 약 뿌리고 모종 심고 이런 거는 관리는 내가 하는데 이제 물 주고 이런 거는 아들 며느리가 물을 주고 같이 합니다. 같이 농사를 지어요. 주말 농장인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해. 농사를 같이 짓고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오시기 때문에 거의 얼굴 볼 일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옆에 관리를 안 하니까 저희 밭에까지 벌레 같은 게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밭에 한번 가볼게요. 벌써 왔습니다. 요거는 생채라는 상추예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자랐어요. 거기 놀러 왔는 애가 이게 뭐야? 상추 나무야? 요 벌레 있죠? 요 벌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밭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상추하고 요거 굉장히 많이 자란 거 보여드렸어요. 튼튼하게 잘 자란 거 제가 다 뜯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뜯으러 왔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제가 왔다 간지꽤 되었을 거예요. 한한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난항류라고 제 영상에 보면 있거든요. 계란 노른자랑 식용유랑 섞어가지고 여기 와서 뿌리고 갔어요. 뿌리고 갔는데 이제 거의 벌레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한 번씩 세번 정도 앞뒤로 골고루 분포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벌레가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저는 이제 멀리 있어서 이제 자주 못 와가지고 거의 한달 만에 온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벌레가 다 먹진 않았는데요.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맛과 비슷한 그 향을 좋아하는지 벌레가 거의 다 그 작물만 뜯어 먹었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뒤쪽에 요거 이제 난황류 뿌려가지고 벌레가 거의 이렇게 없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난황류 효과가 이제 좋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는 데는 상추가 벌레가 거의 안 먹어서 상추가 벌레가 안 먹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예전에 주말 농장을 했는데 상추는 거의 벌레가 안 달려든다고 하던데, 구독자님들은 또 상추 벌레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달팽이 방제법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 상추대가 너무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상추대로 이제 뭐 요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불았습니다. 불을 떨였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집에서 땅콩 새싹 뿌리 내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밭에 가서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처음에 비실비실거려서 죽을 내나 하고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두었더만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랐네요. 병충해도 없이. 요 깻잎은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번에 이제 여기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 깻잎 농사를 지었나 봐요. 깻잎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깻잎 때문에 그늘이 가려져서 이제 작물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 가려서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잎도 따주고 너무 커서 가린 것은 조금 뽑아주기도 했어요. 키가 커서 그늘이 가려서 파하고 이런 거는 잘안 자라서 비실비실거리더라고요. 벌레도 안 먹고 깻잎도 벌레가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거의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난황류를 쳐서 그런지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벌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꼭 전투벌레 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하얀 알을 까서 그런 건지 하얀 알도 있고 양배추가 벌레가 많이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정말 양배추 농사 처음 짓는데 이렇게 벌레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요 다른 데는 벌레를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얘또 있어요. 와사비. 얘가 와사비라고 하더라고요. 상추 처음에 제가 정말 이거 수확을 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벌레가 와사비도 많이 뜯어 먹었어요. 양배추 와사비. 벌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또 전투벌레 같이 생겼어요. 전투 준비하는 벌레. 와사비가 엄청 매운 향이 강한데 얘가 와사비하고 뒤쪽에 보시면 거의 비슷한 거, 거의 비슷한 맛과 향이 비슷한 이제 작물들에게만 이제 다 파먹었더라고요. 다른 상추는 아주 튼튼해요. 제가 한번 뜯고 지금 두 번째인데 작무처럼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도 적생채라고 해요. 생채. 아삭이 상추라고도 하더라고요. 양배추에도 있어, 거벌레. 제가 만들어 온 약을 치면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뒤쪽에 약을 치고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한번 벌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벌레가 많으면 제가 집에서 양배추 꽁다리 수경으로 키워서 먹는 게 언니라고. 낫겠어요. 고추에도 벌레가 전혀 먹지 않았거든요. 제가 난황류를 쳐서 그런가? 이건 호박인데요. 호박이 엄청 잘 자랐어요. 벌레도 먹지 않고요. 양배추 약을 많이 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양배추가 동그랗게 오므라져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약을 쳐지 이랬는데 확 퍼져 있을 때달 끝에 가서 오므러지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제 원래 농사를 밭에 처음 짓는 거라서 신기한 걸 정말 많이 봐요. 방울토마토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달다. 아유, 달다.
자, 이제 약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여기 500ml에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용량을 어떻게 태워야 되나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따라 대략 태워서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 찍을 거니까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20리터에 한 500ml 넣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헛개차 병에다 담아왔습니다. 집에서 만든 것을. 물을 충분히 섞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케일하고 양배추하고 특히 와사비. 걔네들을 세 종류만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더라고, 초토화. 그리고 은근 맛보면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세개 다. 케일도 벌레가 정말 많이 먹는다고 하였거든요. 아, 정말 눈으로 실감 나게 되실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양배추 엄청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 할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자, 이제 설탕이랑 살덤을 영양도 주고 벌레도 쫓고 일석이조죠. 자, 옆에 있으면은, 반 옆에 바로 있으면은, 요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정도 쳐주면은, 앞에, 뒤로, 이 농약 분무기가 왜 끝이 꼬부랑하게 돼 있냐 하면은, 잎 뒤쪽을 치라고 꼬부랑하게 돼 있대요. 제가 학원 가서 배운 거예요. 근데 위에만 치면은 안 돼요. 잎 뒤쪽을 벌레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뒤쪽에 앞뒤로 완전히 골고루 분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정도 쳐줘야 된다고 제가 학원에서 이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은 너무 낮에 햇볕 뜨거울 때보다 새벽녘이나 해가 오면 저녁 때쯤, 해질 때쯤 쳐주는 게 좋대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낮에 갔기 때문에 지금 한낮에 치고 있습니다. 양배추랑 케일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물랑물이랑 안 죽여도 된다. 물랑물이 왜 센? 본인 것이 생겼다 이거. 약을 치니까 도망간다고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막 여기 갈까 죽었다. 저기 갈까 막 뒤로 잡아놔. 도망다니더라고요. 어디로 숨을까 싶어가지고 막. 막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고 있죠. 요거는 옆집인데요. 주말농장 옆집 텃밭인데 옆집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벌레가 다 생겨가지고 저희 밭으로 다 넘어와서 약을 쳐줍니다. 같이 그래야지. 작물들도 살고 우리 밭의 작물들도 살죠. 요 케일인데요. 벌레 완전 장난 아니죠. 아, 우리 밭의 벌레는 벌레도 아니에요. 옆집 케일 벌레 난리가 났어요, 완전.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벌레들. 밭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쳐줍니다, 이웃이니까. 작물도 살리고. 벌레도 잡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산소에 가면은 옆에 산소에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잡초가 아버지 산소에까지 다 넘어와가지고 짓풀이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매일 가면은, 산소 두 개를 벌초하고 왔거든요. 지금이 그거 같아요. 가면은 완전히 남의 밭까지 다 이제 쳐주고 와요. 무당벌레는 이제 천적이라, 벌레들의 천적이라고 해서 살려두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없어요, 벌레가. 근데
야간 침대는 아직 붙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는 약 아침 곳입니다.